예, 안녕하세요. 별점료 VR게임 최적화 검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 통합 스테이지 통계 분석인데요. 한 개의 룰의 신, 그러니까 전체의 신을 해서 이제 작업을 처음 했었는데 목표치에 부적합해서 한 개의 신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얻어졌는데요. 자, 그 값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통합 스테이지로 작업을 했을 때 한 신이죠.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 적용, L4는 주광 보정 반사광 전체에 있을 때고, 그래서 통계치를 봤을 때 FPS, 베이지스, 그 콜 값들입니다. 목표는 FPS가 24 이상, 콜 값이 200 이상 이하, 20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4보다 작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목표치 부합되지 안 됐고, 그리고 카메라를 1000이 아닌 400으로 낮추고 주광 보정 반사광, 라이트 매핑, 오크리즘 컬링 다 했는데도 이렇게 목표치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00 뭐 빛을 줄이고 라이트를 줄이고 다 진행했는데도 결국은 목표치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FPS는 프레임 속도고 배치 하고 이런 부분들, 이 신이 많다 많은 것보다 많은 공룡들, 300마리 이상의 공룡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한 신으로 작업할 때는 상당히 이 게임에 부적합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안 됐고, 분할 스테이지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 스테이지에서 이제 다양한 스테이지 17개 신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이제 나눠서 했더니 이제 목표치에 적합하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인데요. 메인 스테이지에 카메라 속성은 400으로 주고 라이트 1, 2, 3, 4 그러면 보조광, 반사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라이트 매핑, 오크리즘 컬링 했는데 FPS가 24 이상이에요 다. 그리고 콜 값은 현재 요 세 개만 200 이하고 얘는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브 스테이지 알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딜로퍼사우루스, 디멘트로돈, 오비랍토르, 사라파로로프스, 테라노돈, 벨로키랍토스, 티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테코사우루스, 테리케라토스, 콤프손, 소그나토스, 데이노니코스, 브론토사우루스에서 봤을 때 각각의 250, 300의 카메라 속성을 변경을 했고, 봤을 때 이건 다 괜찮죠? 200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데이노니코스는 풀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선 좀 이렇게 목표치에 부합되지 않게끔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황색 부분은 좀 제외하면은 결론이 라이트 적용한 L4는 4개는 적합했는데 13개 부적합이 돼서 얘는 안 되고, 라이트 적용한 L3은 한 개만 부적합하고 16개가 적합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주광, 보조광이죠. 라이트 적용한 L2, L1, 보조광이나 보조광 반사광 두 개만 했을 때 모두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째 부분 L 한 개만 부적합한 나오고 16개가 나온 퀄리티가 이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고요. 네, 그 관련된 상세한 검토 자료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